오늘은 여러분이 제발 업소녀에게 공사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42년째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총각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죠. 성욕은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에.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소를 좀 다녔어요, 제가. 업소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은 그냥 성욕만 해결하고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업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일 잘하는 언니들은 손님의 정신적인 부분을 공략을 한다. 손님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언니에게 빠지게 된다면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다. 업소 언니를 자기 여자친구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엄청난 상사병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미치겠고 일할 때도 자꾸 그 업소녀 생각이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저도 심하게 빠진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되게 외로운 분들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마음 아픈 사연을 말하는 42살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업소녀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우리 남성들을 위해 제가 직접 업소녀들이 말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스 없이 공사칠 수는 없는 거죠? 라고 말하는 노양심 우리 업소녀들. 하, 공사치는 거 힘들다. 그냥 편하게 사기쳐서 돈 벌고 싶다. 맨날 이동하고 싶고 웃어주고 비위 맞춰주고 지읒같다 진짜. 스폰 연결해주는 사이트 있나요? 답례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우리 뻔뻔한 여성들. 그녀들은 아예 대놓고 공사를 사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한남들 영악한지 모르는 말이네요. 요즘 한남들 영악하고 계산적이라 공사 잘 안 당하는데 미묘하게 잘 건드려야 공사 넘어옵니다. 라는 꿀팁을 전수하는 업소녀들. 손놈들 공사치는 비법 있나요? 사근사근하게 말 잘하는데 비법이 궁금합니다. 저 솔직히 주변에 100억까지 공사된 언니도 봤는데 안 이쁘다고 공사 못 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뚱녀꽃뱀이나 존목꽃뱀도 많아요. 저도 자랑이긴 한데 솔직히 못생겼거든요. 근데 손님에게 7천만원짜리 시계나 단기간에 1억 2억은 뜯어봤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남자들은 저렇게 돈 벌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서울대 진학 후 개같이 공부해서 개같이 돈을 벌어야 하지만 여자는 업소 가서 사근사근 웃어주고 침대에 살포시 눕기만 해도 개존못녀가 1억 2억을 땡기는데 존나게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공사치려면 강아지같이 굴어야 하나요? 저 애교 없는데 그런 스타일로 공사는 못하겠죠? 얼마 전 룸 앞에서 1인 시위 하던 아저씨는 팻말에 세 달 동안 한 달 5천씩 카드값 뜯기고 맨날 명품 모피 시골에 계신 부모님 에어컨 달아준 거 봤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업소녀들을 보시죠. 여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여러분의 돈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업소녀와의 로맨스를 꿈꾸는 남성이 있다면 제발 그 꿈을 멈춰주세요. 솔직하게 무슨 업소녀와의 로맨스인가요? 업소녀 요즘 한번 하는데 15만원이라고 하던데 그 돈이면 국밥이 스물 그릇입니다. 하지만 뭐 그래요? 시발만이 양보해서 업소에 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그냥 갔으면 성욕만 빼고 오시면 될 일이고 부디 마음을 주고 오지는 마세요. 업소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디 그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은희는 댓글을 마음에 들게 잘 쓰면 하트를 눌러드리고 댓글 고정까지 해드린답니다. 다들 오늘은 은희를 위해 가슴 따뜻한 댓글을 남겨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전국에 계신 업소녀와 사랑에 빠진 남성들에게 바치는 헌정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은희의 하트를 받고 싶다면 다들 개같이 구독 누르고 좋아요와 댓글 써야겠지? 오늘의 한 줄 요약. 뚱녀꽃뱀이나 존목꽃뱀도 많아요.